32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 용어정의에서는 그 밖의 권리 이런 게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공인중개사법이 이 신청이 해마다 되는데 주로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됩니다. 물론 올해 시험에서도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받아주기는 어렵겠지만 뭐가 나왔냐면 법조문에 전혀 없는 거 점유라는 게 나왔어요. 점유가 중개대상물인지 여부. 그건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죠. 이때까지 판례도 없고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그 해석상.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법조문. 제가 법조문 검색하는 거 플레이스토어 다운받았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거기에 공인중개사라고 쳐서 공인중개사법 들어가서 한번 3조 한번 보세요. 중개사물. 거기에 보면은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해마다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법조문 한번 지금 검색해 보세요. 중개대상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법 3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에는 그러면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이죠. 대통령령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시험에 토지가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토지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대통령령에도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시행규칙에도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중개라는 거는 소개하는 건데 알선하는 건데 만약에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소개할 수 없죠.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어요. 해석상. 근데 법조문에는 그런 해설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그래서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종합청사 그 토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토지라도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바다 개인가 아니잖아요. 바닷물 다 퍼내면 토지라도 공도 토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무주부동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무주부동산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무주부동산. 그래서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보니까 무주구촌동에 있는 토지는 중개상물 아니냐 이렇게 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한자를 적었어야 되는데 한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를 적으면은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뜻이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잖아요. 민법에 의하면. 그래서 주인 없는 토지는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국가 소유입니다. 이거 중개상물이 아니란 이야기,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강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국가만이 강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탄이 매장되어 있거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거나 내 땅에, 그래도 그건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 광물 채굴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산물이 아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아니한 땅 속에 있는 광물은 그 땅 소유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미채굴 광물,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포락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포락지라는 게 뭐냐면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포락지 계속 비만, 파주가 지대가 낮죠. 한강 하류 쪽이니까. 그래서 침수가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고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즉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국가로. 그래서 국가에서 수용보상금은 지급한 상태고 아직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니까 소유자는 옛날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기화로 땅 주인이 또 팔아먹어버렸어요.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고 또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싸게 급매로 팔아버렸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제 국가가 수용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잖아요.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개업공개사에게. 그럼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뭘 했냐면 등기사항 증명서 떼봤어요. 떼보니까 소유자는 그 사람을 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등기필정보는 확인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판례는 절반의 책임이 있다라고 나서 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금 현업에서 등기필정은 거의 확인 안 하거든요. 등기필정보는.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해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등기필정보, 즉 등기필정은 재발급이 안 돼요. 그 소유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필정보, 즉 등기필정이라고 해요. 현업에서는. 근데 법조,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해요. 그 등기필정보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신분증도 확인해야 되고요. 사기꾼들한테 걸리면 개업공개사는 오히려 중개보수 받은 거 10배 이상 손해배상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토지, 모든 토지가 다 중개산물이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일일이 암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잠실 야구장, 월드컵 경기장 토지지만 중개산물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일이 암기할 수 없어요. 즉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면 중개산물이고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면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 공원 같은 거, 공원, 개인 공원이 아니라면 그건 중개산물 될 수 없죠. 도로, 하천은 중개산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 하천은. 도로나 하천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도로, 하천도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산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공도, 지방도 이런 거는 중개산물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 지자체 게 많죠. 도로 하천은. 그래서 대부분은 중개산물이 아닌데 만약에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사도, 개인 도로라면 중개산물 될 수도 있어요. 사도도 있어요. 개인 도로도. 개인 도로. 왜 개인 도로를 만드냐 하면은 개인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으면 이게 공도, 도로인데 이게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를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맹지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맹지. 인터넷에 치보도 돼요. 맹지 한자로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맹인할 때 맹자입니다. 눈구멍이 빠진 토지.
라는 뜻입니다. 맹지라는 뜻이. 눈구멍이 빠졌다 이 말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도로를, 도로 폭이 최소한 2m는 돼야 돼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 A한테 분필을 해가지고 요만큼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매입해가지고 도로 만들었다면 이거는 개인도로의 사도예요. 이거는 이 토지에 포함돼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된다고 봐야 돼. 개인도로라면. 그 외에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것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도로라는 거. 나중에 쉬는 시간 질문하세요.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인터넷 뜯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강의 중에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물.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건축물도 법마다 다 달라요. 건축물도. 예, 건축물이 법마다 건축물이 다르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1호에서 제가 건축법 제2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았기 때문에 건축법 들어가서 건축물이라고 치보면 조문을 몰라도 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고 했죠.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휴대폰 밑에 보면 돋보기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다 키워드 검색 건축물 치면 건축법에 들어가서 건축물이라고 치면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에 건축법의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면 헷갈리는데요. 과하고 또는 달라요.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물론 둘 다 있어도 되고요. 건축법상.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을 건축물이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건축물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려면 민법 판례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지붕, 벽, 기둥. 그래서 우리 중개상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가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무등록업자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고발했다고요. 저 처벌해달라고 자격증도 안 따고 지금 건축물 3건이나 중개하고 1,500 받았다고. 대법원 판례는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이게 건축물, 중개상물이 건축물인데 이거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 했죠.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소위 컨설팅 업자 이런 분들도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거의 처벌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예외가 다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기계 이런 걸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왜?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워요. 이게 그바커이, 이게 어려워요. 그바커이, 기타 등등인데, 그바커이가 뭐가 있는지 이게 어려운데, 국토부 유권에서 그바커이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바커이 토지의 정착물은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법 할 때 공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했는데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라고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즉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어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울타리를 만들어둔다든지 하면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겁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나무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 번도 해봤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이때까지 두 번 출제됐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결론은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결론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즉 명인망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국토부 유권해석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유권해석은. 그런데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는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민법에 보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원래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한 취지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동차, 선박 이런 게 중개상물이 아닌 이유는 누구든지 자동차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토지가 가치가 있는 토지다 비싼 토지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토지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토지의 가격은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높게 부른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억 달러 그럼 깎아가지고 9억이면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다?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돼요. 쉽게 말하면 그 집 지을 수 있는 점지는 뭘 봐야 돼요? 토지 용계 확인서 떼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봐야 돼. 그래서 공법에서 지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공법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다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용적률 금폐율 얼마다. 이게 땅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못하니까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린벨트 풀어버리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니까 이거는 자격증 딴 사람이 권리 분석을 해봐야 또 용도 지역 지구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못하고 자격증 딴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명인망벌 갖춘 소목이 집단 농작물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격증 안 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명인망벌 갖춘 소목이 집단은 행정심판에서 이제 중개상물이 된다라고 바뀌었다고 했죠. 그 결론을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고 농작물은 지금도 밭대기로 무배추 거래하는 거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자격증 따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할 수 있어요. 무배추 제 친구도 시골에서 지금 법대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요. 무배추 이런 거 밭대기로 중도매인들이 와가지고 배추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와서 밭대기로 뭐 평당
7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산대요, 미리.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평당 7천원이면 70만원, 이렇게 100평이면 7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7만원만 계약금 10% 주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뽑으러 안 온다고, 운반비가 더 드니까. 그러다가 안 오니까 이제 갈아엎어버리고 나면 와가지고 계약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뽑을 건데 왜 다 갈아엎었냐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 지으면 특약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안 뽑으면 다 갈아엎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나 이런 걸 적어야 되겠죠. 그냥 말만 하고 계약금 받아놓으니까 잘못하면 위약금 물어내라 한다고요. 그 계약금 다 돌려주고 제발 봐달라 이렇게 오히려 사정사정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거 밭대기로 무배추 거래하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명인방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되었던 게, 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토사, 암석, 그 다음에 토사가 뭡니까? 흙토자, 모래사자. 이 모래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우리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모래 나와 있는 거 그거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요. 자격증 없어도. 그 다음에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화강암, 채석 허가 받아서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토사, 암석 이런 것들, 지하수 이런 거 중개상물이 다 아닙니다. 올해 시험에 이게 점유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점유. 점주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법조문에도 없고 점유가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었거든요. 점유라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게 점유예요. 가지고 있는 걸 중개하는 건 지금 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개업관계사가 점유를 중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해석상. 좀 어려운데 민법에 이제 점유권이라는 걸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시험에 출제됐다. 그래서 용어정리와 중개상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요 세 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밖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 밖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 밖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 세 개입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임목이라는 게 뭐냐면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를 등기하면 그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입니다. 물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둘 다 중개상물이지만 차이점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의 재단,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예를 들면 공장재단은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토지만, 건물만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중개대상물이 어렵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어려운데 이번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국공유재산, 예, 개인 게 아닌 건 안 된다 했죠? 국공유재산, 양가로 입은 무주물인, 예, 토지, 주인 없는 토지, 개인 게 아니니까 중개상물 될 수 없다고 해서 양가로 3번 미채굴 광물 안 된다고 했죠? 개인 게 아니니까 광업법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바다, 빈지라는 게 뭐냐면 빈지, 학계론에서 말하는 빈지는 간조수위와 만조수위 사이에 물 들어왔다가 빠졌다 할 때 그 땅 생기는 땅 그런 거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원, 하천부지, 하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개인 하천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천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42페이지 포락지 안 된다고 했죠. 포락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뭐 강어권, 어업권, 특허권 이런 거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어제부동, 이게 어제부동산인데 이 세 개가 어제부동산인데 어제부동산, 준부동산 이 말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이야기죠. 즉 동산은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선박, 항공기 이런 건 움직입니다. 원칙은 동산인데요. 다만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즉 등기 등록을 한다.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동산이지만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만 알면 누구 건지 소유자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학계론에서.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이지만 이건 대통령령의 중개상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는 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동차 이런 거는 누구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걸 갖다가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확인하는 것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43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 핵심 체크 1번에 보니까 민법상,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상물이라 했죠.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2번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권리금 아무나 알선하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3번 광업권, 예, 광업권, 공업소유권 이런 것만 떼어내가지고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중요한 내용은 다 했는데 그 10번, 11번, 10번, 11번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번, 11번. 자, 10번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또한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도 장래의 건축물로 취급되어 중개상물로 본다. 맞습니다. 이게 판례인데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입니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투기과일지구 이런 데는 입주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죠.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니겠지만 타법에서 의해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전매가 가능하다면, 전매라는 게 뭐예요? 샀다가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고요. 전매는 매수인이 다시 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예, 분양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믿음기 무가라고 말만 하면 돼. 속이지만 않았다면 중개산물 돼요.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도 중개산물 된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거. 뭐 옥탑방을 불법으로 정축해 놓은 거 이거 절대 못 팔아먹는 건 아니죠. 이행강제금만 내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산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11번은 중개대상물은 사적거래, 개인, 사적이라는 말은 개인의 개인, 사적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중개행위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나 가압류된 건물은 거래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만 못하는 거지 못 팔아먹는 건 아니에요. 다만 팔아먹더라도 개발을 제한하니까 비싸게 받기는 힘들겠죠?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가압류돼 있어도 제가 가압류된 거 중개해봤어요. 가압류돼 있는 거. 가압류돼 있는 거 중개 어떻게 하냐면은 가압류가 돼 있으면 가압류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 받을 거 있냐, 얼마 받으면 가압류 풀어주냐 물어보고 그 돈 주면 풀어주겠다 하면 그럼 팔 사람한테 이거 맞냐, 이 사람이 이만큼 주면 가압류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맞냐 하면 맞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하고 계약서에 단 중도금 지급까지 가압류 말소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 말소 못 시키는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중도금 치는 날 가압류권자한테 가압류 말소 서류 가지고 오면 주겠다. 가압류 금액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소 서류 받고 돈 주고 계약 진행해봤어요. 가급적이면 중도금 지급할 때 해야 돼. 잔금 지급할 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되어 있는 거 다 거래는 가능해요. 근데 가압류는 거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만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는 거 이런 건 좀 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팔 수는 있어요. 할 사람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할 사람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거래는 가능하다고. 즉 개발제한구역이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든 문화재보호구역이든 다 거래는 가능해요. 그 대신에 가격은 비싸게 못 받겠죠. 공법상 제한이 있으니까. 그럼 사법상 제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거 되어 있어도 거래는 가능하다고요. 현실적으로 거래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가압류 같은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저당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압류는 안 되면 가압류는 해방공탁을 하면 돼요. 그만큼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해버리고 말소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압류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즉 사법상 제한이든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 영업용 건물 이런 거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뭐라고 한다?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다고 했죠? 권리금 1억 알선하고는 뭐 9천만 원 받아먹어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내드리는 거 뒤에 답 다 있죠, 답은. 그래서 답은 있으니까 참고로 몰라도 됩니다, 이건. 예, 그래서 몰라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고요. 자, 이 중개대상물까지 했고요. 시험에는 중개대상물에서 한 문제,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제 쉬었다가 47번 페이지, 4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여기는 덥더라.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옷도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일부러 좀.
두껍게 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